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영상은 분갈이 영상인데요. 멀로 군생하고 샴페인 군생을 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멀로의 그 뿌리부터 이렇게 손질을 해줄 건데요. 일단 하엽을 먼저 떼고요. 뿌리 쪽에 있는 흙들을 많이는 긁어주지 않을 건데요. 뿌리에 있는 흙이 뭐 피트모스나 코코피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충 털어가지고 몸살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어줄 거고요. 요거 이제 그 손질을 하고 나서 바로 샴페인을 또 뿌리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요 사이사이에 있는 하엽들도 전부 다 제거를 해줄 거고요. 하엽을 제거할 때는 이 조그만 의료용 핀셋, 요거는 이제 간호사들이 드레싱 할때 이렇게 집어주는 그런 핀셋입니다. 근데 하엽 정리할 때는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많이 이제 하엽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살균 살충을 위해서 다육경을 좀 살짝 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에도 좀 뿌려줄 건데요. 뿌리 한번 살펴보고요. 하엽이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다면은 전부 다 해주는 게 좋고요. 살균과 살충을 위해서 다육경을 뿌려줍니다. 제가 이제 멀로 군생을 예전에 러블리로즈님 그 영상에서 멀로 군생을 봤는데, 그때 이제 러블리로즈님이 엑스플랜트에서 군생을 이렇게 언박싱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거 보고 바로 들어가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멀로 군생을 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그게 있는데, 요번에 인천 다육에 이렇게 멀로 군생이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이제 식재를 하게 됐고요. 지금 식재하는 거는 샴페인 군생이고요. 두수는 7두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식재를 해가지고 좀 튼실하게 또 달궈서 그렇게 예쁘게 한번 각이 나오도록 이렇게 키워볼 건데요. 지금 심어주는 화분은 우암도의 화분이고요. 입구가 넓직해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심어줄 때는 상당히 좋은 화분입니다. 그리고 토분처럼 물마름도 좋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사용하는 배합토는 9대1입니다. 펄라이트, 마사, 뭐 제올라이트, 동생사 요런 거가 9개가 들어갔고요. 그게 8개 들어갔고요. 거기에 이제 강모래가 1개 들어갔고요. 상토가 1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9대1 이렇게 성분으로 이렇게 배합을 했고요. 이제 그 마감토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마감토는 소림 마사로 제가 마감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감토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정갈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비가 오거나 물 주고 할때 이렇게 부유물들이 뜨지도 않고 튀기지도 않고 그런 용도로 마감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7두 샴페인 군생 식재가 다 됐는데요. 물은 지금 이제 바로 주지는 않고요.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 소주 반잔 정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활착이 잘 돼서 이제 가을쯤 되면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기쁨을 줄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재를 해봤고, 가장자리는 꼭꼭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다듬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까지 멀로 군생하고 샴페인 군생하고 이렇게 식재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